묘목이야? 반대편이 유금이고 신살로는 육해예요. 연살의 특징은 칫살은 그냥 응애응애 태어난 거야. 자기의 의지가 전혀 없어. 근데 연살에는 자기 의지가 생겨. 그러면서 밖을 향해 나가는 거야. 변화를 주는 거야. 그 광고 카피. 집 나가면 개고생인 연살이야. 그러니까 뭔가 입학을 했거나 뭐 취직을 뭐 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뭔가 A에서 B로 이동한 상태야. 이동하는 거야. 그게 연살이야. 원래 기반에서 새로 파생하는 거지. 그렇다고 원래 기반을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야. 칫살 연살은 두 개가 그냥 확 벗어난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초등학교 들어가. 입학했어. 이런 개념이 연살이라는 개념이지. 근데 그 운동 방향은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좌충우돌 하는 거야. 신살 12개 중에서 가장 불안정하다고 볼수 있어. 왜냐하면 아직 성숙하지도 않았고, 아직 뭐 세상 물정도 모르고, 연살로 육체만 그냥 까불까불 막 움직이는 그런 상태고. 그쵸? 근데 육해는 그게 아니야. 연살과 반대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사람이 많은 데서 줄어든, 없는 데로 숨어 들어가는 거야. 떠나는 거야. 만약에 뭐 홍보 활동, 영업 활동을 하는데 육해에서 하면 모질이잖아, 그렇지? 그 모질한 거지. 육해 운이 왔는데 확장하면 그 모질한 거야. 육갑하고 있네, 그런 거가 되는 거지. 신살도 그냥 그대로 따라 쓰면 되는 거야. 육해에서는 그냥 안으로 기 들어가라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사업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축소해야 되거나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거야. 저번에 그 경락하신 아줌마가 저 용띠인데 그 올해 옮길까? 손님들이 많은데 올해 좀 확장해서 갈까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 근데 올해가 연마잖아, 신자진이니까. 그럼 좋냐고. 그게 올해는 좋아 보이지. 왜냐면 이게 인묘진 사오미 거기까지 축적한 재산이 있거든, 재물이 있거든. 그래서 연마에서 좀더 변화를 주면서 확장해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하늘은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늘이 그렇게 확장하도록 기회를 준다니까. 영마의 시간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걸 내 의지라고 생각할 뿐이지. 근데 육해는 뭐라 그랬지? 쪼그라든다고 그랬잖아. 사람들이 확 많아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야. 안으로 기 들어가는 거야. 그럼 영마에서 벌렸다? 육해에서 박살나는 거지. 그게 하루아침에 딱딱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야. 올해 예를 들어서 식당이 원래는 10석 있는 식당이 있는데 막 맛있다고 해가지고 50조로 딱 올렸어. 그랬더니 역마인 올해는 막 장사가 50조에 잘 됐어. 근데 육회에서 갑자기 뭔 일이 있어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해. 그때는 폭망하는 거야. 왜냐면 50석을 위해서 돈을 투자했거든, 역마에서. 그러면 그분도 손님 많다고 더 좋은 비싼 임대료 주고 돈 좋은 데 갔어. 아니, 경락이라는 게 자기가 혼자 하는 거지. 그 외에 할 수가 없잖아, 그런 거는. 무슨 재주로 확장을 하냐고. 그럼 무슨 결과가 되냐면, 지출만 늘어나는 거야. 손님은 똑같은데, 혹은 줄어드는데. 그거 이제 잘못된 거지, 그치? 이제 비유를 하는 거야, 비유를. 그러니까, 연살에서는 밖으로 나가서 개고생을 출발하는 거고, 육해에서는 안으로 그게 들어가서 죽으러 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육해, 아까 망육천은 뭐라 그랬지, 우리가? 물질,
연출, 귀족, 권력, 이권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시공간 흐름으로 육해를 보는 것과 사회적 삼합 물질로 보는 건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의 육해와 육체와 육해와 육체의 육해는 죽으러 가는 거야. 죽음이야. 그 동일하게 어떤 하나를 규정하지 말라는 거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규정할 수 없다고.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물형에 따라서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단지 어떻게 보라고 내가 그 방향을 제시하는 거야.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연살에서는 아, 예, 뭐 좀 개고생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연산에서 발전하겠는데 이렇게 보면 안 돼. 당연히 아무것도 안,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야. 단지 산만하게 뭐가 막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지. 하지만 육회에서는 오히려 역마에서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물질은 있는 상태지. 맞죠? 그죠? 오히려. 그리고 뭔가 보이지 않는 백줄이 있는 거지.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거야. 이권이 있는 거야. 단지 사람들하고의 교류가 확 줄어들고 뭔가 내부에 들어가 있어 그 움직임이 답답한 거지.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월살. 화계. 월살은 마찬가지로 망신으로 나가야 돼요. 화계는 겁살로 사라져야 돼요. 개념 얘도 정반대지, 그치? 월살은 화려한 세상으로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야. 화계는 사라지려고 준비하는 거야. 이미 무덤 안에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영혼의 색으로 사라지는 상태가 화계와 겁살이야. 그쵸?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월살이나 겁살이나 뭔가 받을 건 있다고 그랬어. 월살에서는 이 계수를 망신해서 받는 거고 화계에서는 술토 정화를 받아서 겁살이 저기 정임함으로 받는 거고 그러니까 월살과 화계는 분명히 그 속에 뭔가를 꼽을 치고 있는 거야. 근데 잘 생각을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내가 월살띠를 봤어. 월살띠야. 나를 기준으로 월살띠야.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뭔가를 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그 뭐 복지 뭐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내당만이 뭐 이런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게 뭐냐 이거지. 그냥 이걸 그냥 애우라고 하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설명하잖아. 이게 뭘 복지 내당만임이라고 하냐 이거지. 월살에 이게 개수가 있는 거야. 개수. 우주 어미의 사랑이 있는 거라고. 이건 정신적, 오히려 월살은 정신적인 개수니까 정신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화계에서 있는 건 정화니까 물질적인 사랑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그치? 왜냐면 인후술로 화계에서는 삼합을 완성해니까 물질에 대한 개념이 강할 거 아니라고. 저기 월살은 이제 세상 밖으로 사화의 화려한 새끼로 나가니까 당연히 어미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라고. 틀리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 물질을 탐하더라도 그 개수의 정신은 잊지 말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화계에서 겁살은 야, 네가 돼지야도 열기는 품고 돼지야 돼. 안 그럼 너 저기 윤회 못 해. 이런 거랑 똑같은 거고. 그럼 신절제는 개띠한테서 물질적인 것도 없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자꾸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야. 그 월살에서 망신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망신이 얻는 거는 뭔가 한탕이 있다는 그 개념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월살은 그냥 나에게 막 복진이 내당만임이라고 하는 그것이 개수라고 그랬잖아. 여기는 좀. 입장을 바꿔서 뭔가 없긴 없는데
걔한테 인호술 입는 용띠한테서 정신적인 위안이었던 것 같고, 신나진 용띠는 기띠한테서 좀 더 물질적인 걸 얻어. 그렇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한탕 개념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지. 네, 그건 아닌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이라든지 뭐 뭔가 생각지도 않은 혜택인데, 쉽게 말하면 이 정도로 차이라도 되는데, 망신에서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보험료를 3천만 원 받았어. 그런데 월살에서는 야 이거 먹어 그러면서 스타벅스 커피 5만 원권을 주는 거야. 그런 차이라고. 그러니까 월살에서 망신의 두 관계가 한탕을 전달하는 관계라는 거고, 월살은 월살 따로 있고 망신은 말신 따로 있고, 망신은 훨씬 큰 거를 받을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지만, 월살 자체로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정도 수준의 혜택을 받는 거야. 이해되죠? 왜 자꾸 먹을 게 눈에 오냐? 자, 중요한 거는 잊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 개수하고 정화야.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왜 저게 내당 마님이고 마당쇠 마님이, 아니 마당쇠 마님은 아니구나. 그런 걸 이해를 못하잖아. 그치? 근데 아하, 저게 개수와 정화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복지를 준다고 그러고, 내당 마님이라고 그러고, 뭔가 큰 돈은 아니지만 자꾸 뭔가를 나에게 먹을 걸 주거나 나를 자꾸 신경 써주거나, 혹시 그 생각들 해봐. 혹시 그런 사람 없나? 뭐 물론 없으면 불행한 인생들이지만. 근데 좀 덜 불행하려면 월살띠를 찾아가라는 거지. 그럼 그들이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 이거야. 응? 저기 스타벅스 쿠폰이라도 줄 줄 알아? 근데 문제는 뭐다? 진술 충화하잖아. 그러니까 겉으로는 뭔가 주는 것 같은데 맨날 티격태격 뭔가 충돌할 수는 있겠지. 그치? 성격적으로. 에이, 저 새끼 왜 저래?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 맨날 싸우면서도 야, 이거네 처먹어. 뭐 이러면서 줄 수는 있잖아. 그러니까 물질 애증 관계라고 해야 되나? 이해되죠? 월살은, 기억할 건 월살은 나가는 거야. 답답한 거야. 나가지 못해서. 그쵸? 화계는 답답하고 말 것도 없어. 죽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죽으러 가는데 뭐든 답답하고. 그 답답한 정도로 보면 월살이 훨씬 강해. 왜냐면 나가면 바로 사화의 화려한 망신의 세상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근데 화계는 좀 겁살로 가고 싶겠어? 귀신들 득실득실하는 데로 가고 싶지 않을 거 아니라고. 겁탈당하는데? 자기의 정화까지 빼앗기는데? 맞잖아요. 대칭으로 보니까 확실하게 뚜렷하게 보이죠. 그죠? 하나씩 볼 때는 안 보이잖아. 근데 이게 충으로 보면 이해가 쉽잖아. 그죠? 자, 이제 망신을 가면 망신하고 겁살이에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망신은 철저하게 노출되는 거야. 하지만 망신은 뭘로부터 노출이 되냐면 진짜로 죽음에서 생으로 바뀌는 거랑 똑같아. 임목이 탄생인데, 계속 이야기했지만 임목이 탄생인데 자수에 있는 개수가 임목을 타고 왔지만 임묘진 이 과정은 저승과 이승이 연결되는 과정이야. 하루아침에 저 세상이 임목에서 탄생했다고 갑자기 이승으로 넘어온 게 아니라 저승의 기운이 임묘진 여기까지 와야만 저승과 이승이 교차점에 이른다고. 그게 진사야. 그걸 진사 지망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만큼 이승과 저승이 하루아침에 무자르듯 딱 그 시공간이 잘라지는 게 아니야. 반드시 자수에서 개수가 임목에게 묘목에게 진토까지 간 다음에 진사로 딱
야, 이제 철저하게 너의 세상을 살아. 이게 병화야. 그게 우리 나이 16세야. 그때부터 철저하게 우리가 새끼로 나와서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15살까지는 누구의 도움을 받지? 뭐 부모의 도움을 받잖아. 그게 성장 과정인 그 부모의 도움이 뭐냐면 개수의 개수 엄마의 사랑이라는 거지. 그게 개수야. 내가 맨날 말하는 게렐루야야 그게. 그게 적어도 15세까지 가야만 16세 가야만 벗어날 수 있다는 거지. 16세부터는 이제 진짜 내 세상을 살기 시작하는 거야. 그 전까지 내 세상이 아니야. 근데 겁살은 이거는 화려한 세상은커녕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거야. 쉽게 말하면 겁살은 그 사람 어디 갔대? 이런 거야. 사람들이 겁살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 저 사람 요즘 어디 갔대? 왜 안 보이지? 이런 거라는 거지. 어디서 나타나냐면 외국에서 나타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쫙 서울에 살다가 갑자기 부산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거야. 겁살은 그런 거야. 쉽게 말하면 안 보이는 거야.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여. 그렇죠. 그거를 개인적인 삼합하고 근원적인 이치랑 짬뽕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근원적인 이치를 설명하는 거야. 그렇다고 개인적인 이치가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삼합들의 속성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들은 뭐냐면 자연의 순환 원리에 대한 거야. 그거는 변칙이에요. 지금 그거는 변화에 대한 거라고. 지금 내가 설명하는 기준에 대한 거야. 똑같은 게 아니야. 그거 틀렸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이제 자기가 그거를 이것하고 내 그거하고 맞춰봐야 돼. 이게 기본적인 해수의 예를 들어서 임수다. 내가 임수인데 신자진이니까 나도 신자진이니까 임수가 뭐냐면 망신이에요. 그러면 내가 화려하게 나타나야 되잖아. 화려하게 나타나기는 그냥 임자 46세에 짱 박혔어. 그것도 상해에서 어느 남쪽에 있는 어느 도시로 가서. 그러면 기존에는 사람들이 볼 때 아, 쟤 거기서 뭐 사업 뭐죠 이러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상해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 왜 안 보이지? 나는 어디 있었지? 저기 광동성에 있었어. 그게 무슨 화려한 거야? 하나도 안 화려하지. 공부만 했어? 나는 그렇게 있었어요. 사람마다 좀 틀리겠지? 근데 거기에 십신이라는, 아니, 신살이라는 개념으로 그렇지만, 글자 속성은 이미 어두운 거야. 임수로 안 보이는 거라고, 흑색이라니까. 그럼 뭐가 이겼지? 신살이 이긴 게 아니야. 글자 속성이 이긴 거지. 그래서 글자 속성은 글자를 먼저 보라고 하는 거라고. 나머지 그런 변화들을 보지 말라고 하는 그거는 참조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도 일지를 기준으로 배우자를 관찰하고 십신은 참조만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십신은 그냥 변화야.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그걸 기준으로 해야 돼. 핏똥 싼다고. 일지를 기준으로 보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똑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야. 자, 이제 망신을 해볼까? 아니, 망신이랬다. 장성, 잿살. 생각을 해봐요. 장성은 지키려고 하는 거야. 아까 이야기했지? 인오술. 오화에는 병정이 다 있어. 병정, 빛과 열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장성은. 그리고 물질이 가득한 공간이야. 그리고 이권, 권력이 다 있어. 왜냐하면 망신과 반환이 이권, 권력을 양쪽에서 딱 지키면서 그걸 지들끼리 취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다고. 그의 망장반, 말소리, 망육천으로 연결되지만 실은 망신에서 장성으로 옹립을 시켰던 거지, 그지?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왕을 이용해서 16,000으로 딱 챙겨 먹는 거야. 그게 삼합으로. 그러니까 장성은 물질이 충분히 충만한 상태인데 단지 공적이라는 문제가 있지. 인옷을 공적이야. 공적이라는 뜻은 드러내놓고 이권 개입을 못하는 거야. 아주 겉으로는 깨끗한 척 나는 왕이야 뭐 이러고 있는 거지. 청렴결백한 왕이라고 하지만 실은 옆에야 저기 5억 챙겨야 3억 챙겨 옆에다 다 주고 있는 거지. 그걸 누가 하지? 망신과 반하냐는 거지. 양쪽에서 하는 거야 얘들이 몰래 몰래. 망신에서는 세력을 모으고 막 야 이렇게 사화잖아. 그래서 사화에서 뭐라고 그랬지 내가? 막 홍보하지만 속에는 이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화를 순수하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겉으로 분명하게 그 막 굉장히 화려하고 밝고 순수해 보이지만 그 행위의 목적은 돈이야, 이권이야, 권력이야. 반하는 그냥 챙기는 거야 속에다가. 망신에서는 와 쉽게 말하면 떴다방을 생각하면 돼. 망신은 떴다방에서 앞제비들이야. 내가 제일 못하는 건데 그 망신 저기 반하는 뒤에서 계속 챙기는 거고 개념이 그런 거지, 그지? 근데 재살은 이건 아니야. 물질도 없어. 자, 모양을 그대로 보면 돼. 높은 곳에 있는 놈은 장성이야, 재살이야. 당연히 장성이 높은 곳에 있잖아요. 방위적으로도 장성은 높은 곳에 있다는 뜻이야. 방위적으로도 막혀 있다는 뜻이야. 성벽처럼 둘러싸여 있는 거야. 그래서 이름하여 만리장성이 됐어. 농담이고. 만리장성이 장성하고 똑같은 개념이야, 쉽게 말하면. 그 적군을 막으려고 만리장성 뒀잖아. 그게 쉽게 말하면 장성을 생각하면 돼. 아, 만리장성을 장성이라고 그랬지? 만리장성은 무슨 모양이지? 아, 적군을 이렇게 둘러싸고 막는 거구나. 그리고 장성은 막혀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저게 뚫리면 안 되는 거야. 장성이 뚫리면은 아주 개차반 되는 거야. 장성이 뚫린다는 뜻은 뭐냐면 이 재살이 그 왕을 공격해서 죽여버리는 거야. 이게 좌우충관계잖아, 그지? 이 게임은 지금 설명하는 이 게임은 죽느냐 사느냐의 게임이야. 쉽게 말하면 적군 이 A라는 왕과 B라는 왕이 서로 싸우는데 입장이 틀려. 장성이라는 왕은 물질적으로 풍부해서 그거를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거야. 재살이라는 왕은 가진 게 지뿔도 없어. 오로지 잔머리만 있는 거야. 머리만 있어. 그리고 이 머리를 활용해가지고 이 물질 가득한 장성을 공격해서 깨부셔야 돼.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무기적으로는 장성이 훨씬 많겠지, 그치? 근데 잔머리적으로는 재살이 훨씬 높을 거 아니라고. 주로 이제 얘들은 스파이를 쓰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내가 표현을 뒤통수라고 표현하잖아요, 뒤통수라고. 정면 공격하고 이게 승산이 없거든. 무슨 재주로 정면 공격을 할 거야, 재살이. 거기다가 재살의 위치는 다 오픈돼 있어, 다 보여. 그렇잖아. 왕은 저 높은 피라미드 생각하면 돼. 왕은 피라미드 꼭대기 위에서 시똥고 찔리면 아프겠다, 그지? 높은 데서 저기 딱 앉아가지고 밑을 다 보고 있어. 왜 그런 식으로 지어놨게? 적군이 언제 오는지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높이 짓는 거야, 제단도. 그러니까 그들은 재살이 공격하려면 개고생해. 그렇잖아. 그래서 재살은 단타야. 장타가 될 수가 없어. 장기적인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어, 재살은. 오로지 단기적으로 팍팍팍 하고 빼. 그 57조 그 곤못이 있잖아. 그런 식으로 팍 빼고 튀고 팍 빼고 튀고 하는 거야, 그게.
근데 그게 진짜로, 근데 왜 그럴까? 그 머리를 일반인들은 절대로 못 따라가. 왜냐면 일반인들에게 장성 쪽에 있는 이 인호술 삼합 쪽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머리를 쓸래야 쓸 수가 없어. 쓰라고 아무래도 못 써. 그런 머리가 없대니까. 그 해자축에 3년 동안에 이제 그런 머리들이 이제 난무를 한 거지. 근데 이제 이민년 개면이 가면 갈수록 아무리 잔대가리를 써도 안 통해, 이제는.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다 알거든. 이 삼합 범위 내에 있으니까. 그럼 저 잡것이 또 장난치네, 이래버린다고. 근데 해자축일 때는 인호술들이 어리버리해 있는 거야. 맹해 있는 거야. 왜냐면 화려한 병정을 빼앗겼잖아. 이게 3년 동안에 기해 경자 신축 3년 동안에 이 정신 못 차렸다 그러면 내가 당한 거고, 정신 차렸다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공격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어느 쪽이었냐 이거지. 그러니까 공격했던 놈은 이민 개묘에서 이제 박살나는 거고,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고, 기해 경자 신축에서 막 당했던 쪽은 이제는 오히려 이제 그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고,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 시간이 그렇게밖에 안 돼. 그리고 그게 다 내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불행히도 다 귀신 장난들이야. 내 속에 있는 귀신들이 엽차기 하는 거라니까. 공부를 하면 이제 그런 귀신 장난들에서 벗어나지. 내 주제를, 내 주관을 갖게 되는 거야. 그게 흔들리지 않는 좌우에, 그런 말 많잖아. 좌우에 흔들리지 않, 멈추라고 딱 생각을 멈출 수 있다고 하잖아. 그게 뭔데? 그 공부를 하면 정임계 임수에 딱 머물 수 있어. 노자가 그 말 하는 거야. 임수에 머물라고. 개수 쪽으로도 가지마, 정화 쪽으로도 가지마, 중간 임수에서 머물라. 근데 처음에는 그 말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져. 말이 안 돼.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근데 돌을 닦는 사람들은 임수의 상태에 머물려고 돌을 닦는 거야. 근데 돌 닦는데 보면 대부분 잘 못 닦더라고. 타월이 안 좋은 건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타월 좀 뭐 이태리 타월 사다 줘야 되나 어쩌야 되나. 탐욕만 없으면 아주 쉬운 문제인데 그걸 못 버리니까 이제 끙끙거리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장성, 제살 그 위치를 삼각형 두 개로 보면 그 상황이 명확하게 보이죠, 그죠? 이거 뭐 더 이상 무슨 재주로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냐고. 장성은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자기 걸 지켜 절대 안 뺏기려고 하는 거고, 제살은 단타적으로 막 침투해가지고 공격하면서 뭘 알지 못하게. 그러니까 제살은 제살한테 그런 머리를 준 거야. 상대방들이 어리버리해서 눈치 못 채는 머리를 준 거야. 다만 단점은 뭐다? 단기적으로. 좀 지나면 들통나. 그게 세상의 이치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제살에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치고 빠져야 돼. 그거 장기적으로 했던 개고 이제 다 들통나고 다 이제 알아버린다고. 맞죠? 그 총명함의 정도로 보면은 당연히 제살이지. 그러면 공부 방향을 보면 어디로 해야, 어디 있다고? 당연히 제살 방향으로 봐야 총명해질 거 아니라고. 장성 보고 있으면 졸립지. 물질, 육체에 대한 세상인데 머리가 돌아가냐고, 안 돌아가지. 그러니까 당연히 제살 방향 보면서 공부를 해야, 실험을 해보면 알아. 장성 쪽으로 보면 30분을 못 넘겨. 제살 쪽을 보면 13시간을 해. 그건 내 경우야. 그냥 13시간 안 졸려. 항상 엄지뼈가 아프지. 지금 몇 시지? 21분. 벌써 21분이요? 큰일 났네. 그래도 한 3분만 쉽시다.